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4.10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 오늘은 아산을 선거구 국민의힘 전만권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아산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 전만권입니다. 저는 34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역발전과 재난안전 분야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의 수부도시면서 아산 을 지역과 연접한 천안시 부시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서 국가 재난정책을 총괄했던 재난안전 전문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 공약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점 공약으로는 첫 번째, 아산 탕정이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중부권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KTX 천안아산역의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조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GTX 신호선, 즉 덕정에서 수원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수도권 생활권 진입이 되도록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산 북부 10만 거점도시 육성과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아산형 미래 꿈나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곡교천 가족형 친수공원을 조기 추진해서 전역 있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활물가는 오르고 소상공인분들을 종종 만나 뵈면 코로나 때보다 더 경기가 나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지금같이 다시금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윤석열 정부의 중점 공약은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입니다. 아산의 행정의 품격을 그리고 아산 정책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을 저 전만권이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